네, 나의 레벨은 다르다. 어나더 레벨 핫식스와 함께하는 2022 리그 오브 레전드 BJ 멸망전.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주가 도움 말씀에는 빗돌 하광석 그리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현우 해설이 함께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혹시 저희 이름을 까먹었나요? 아니 왜 이렇게 진행 느릿하세요?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아 정말. 그 이 요즘 이 또 날씨 얘기할 거예요? IT 아니, 심지어 어제도 안 보셨다면서요? IT 그래서, 이 네. 세상 아니겠습니까? 네. 지금 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뭐지? 너무 빨리빨리에만 집착하는 현대인들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. 조금은 여유를 갖고 천천히 느긋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네요. 뭔 소리지? 자 오늘 분위기 어떻게 할까요? 드디어 일단 어제 예선전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펼쳐졌어요.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왜 안 봤어요? 대단합니다. 해명하세요. 아니 빨리 얘기해봐요. 빨리 사과하세요. 자 일단은 걸렸다고 했죠. 이 얘기 왜 했어요? 그러니까 왜 안 봤어요? 이거 해명쇼부터 하고 가세요. 예선을 네. 안 봤다. 걸렸잖아 지금 우리한테. 우리 방송 외적인 얘기, 사적인 얘기를 네. 여기서 공개하기 아니 걸렸으니까 안 본 거예요. 그거 어제 당장 했는데 우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. 말했잖아요. 자 역전에 나 안 봤어? 어쩔 건데? 내가 단군인데? 8강에 또 올라갔습니다. 참 멸망전 좋아요. 저는 항상 멸망전 해설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런 편한 분위기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나는 불편한데 불편하네 불편해. 누구 하나 불편하고 나머지들의 편한 걸 돌아가면서 하는 나는 불편한데 좀 하세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같이 이런 거 좀. 아니 제가 한다 한들 누군가의 자리를 누군가의 상품을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? 본인이 그 정도 아니에요. 그럼 왜